자, 이제 우리 오늘 프린트 있죠? 6페이지, 6페이지. 자, 이 부동산 용어인데요. 부동산 용어는 우리 문제에서 8번부터 12번까지예요. 12번까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어. 원래는 다른 이제 수험서 보면 최근에 5년 기출문제 책 속에 다 있다 보니 이걸 빼버렸었는데 우리 학원 책은 그게 없기 때문에 깜빡했어. 다음 주부터 뭐 있습니까? 최근 문제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여간 예, 거기 있는 8번부터 12번까지가 이제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 정리할게요. 첫 번째. 토지와 보자 뭐 있습니까? 택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택지는 이거예요.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인데 이걸 보면 이래 볼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건부지죠. 그죠? 앞으로 어떤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이 뭐냐? 나지인데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부지라 저기 택지란 것은 이미 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 땅도 택지고 향후에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도 택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있죠. 부지란 것은 건축을 할수 있는 땅 이외에 하지 못하는 땅까지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이 부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반드시 요말 나와야 돼. 포괄적 용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모든 땅은 전부 다 부지예요, 부지. 건축할 수 있는 땅, 즉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이든 건축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천부지, 도로부지 같은 게 있죠. 이 모든 걸 묶어서 뭐 있습니까? 이게 예, 부지가 되어지다 보니까 포괄적 용어만 나오면 이건 다른 말로 부지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요건 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필지란 말과 뭐가 있습니까? 택지란 게 있어요. 택지가 있는데 이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구분할 때 필지는 결국 뭐 있습니까? 하나의 뭐지? 실제 시험에서 집언이란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집언. 집언 일종의 이건 하나의 권리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번제고 집언이라고요. 반대, 거꾸로, 예, 획지로 뭐 있습니까? 가격. 가격 순이란 말이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서, 이때 보니까 필지는요, 예, 등기나 등록에 대한 단위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법률상 용어 아닙니까?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획지란 것은 부동산 학적 단위, 또는 부동산 활동에 대한 단위, 또는 경제적 개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둘 중에 누가 더클 것인가를 과거에 물었는데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는 정도만 아시지. 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때에 따라 필지보다도 획지가 더클수 있지. 이건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무슨 평가? 예? 획지가 필지보다 크면 일괄. 거꾸로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필지가 더 크면 9번이지 한개 필지에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토지 용어 하고 있잖아요. 용어. 그 용어만 설명해야 되지. 그외 나머지 감정 평가 있는 그런 말이 이게 절대 들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분야만 딱 해야 되지. 비록 비슷한 말이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거기서 공부할 거고 굳이 끌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아프게. 왜냐면 실제 그렇게 시험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 시험 나왔을 때뭐 있어? 다음은 부동산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네, 만약에 필지가 획지보다 클때 구분 평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현재 영어 시험청에 있는 국어 들어왔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뭐 있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분야까지만 공부하죠. 그렇게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얘는 이것만 딱 정리하면 끝난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설명돼 있지만 다 버리시라고 관계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이제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자, 바로 갑니다. 얘는 건부지하고 누가 있습니까? 요 두 개 차이를 정리하시는데, 여기 25회 때 요것만 가지고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요 두 개만 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지가 뭐냐, 이 건부지다죠. 거꾸로 뭐 나아지란 것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 향후에 뭐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용 가능한 토지죠. 그죠? 거꾸로 이용하지 못하는 땅이 있지. 그게 뭐지? 공지. 예. 그래서 이용 가능한 땅인데, 어쨌든 나아지란 것은요, 물리적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죠. 공법상 제한은요, 네,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은, 자, 원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근에 문제라는 분이 뭐 있습니까? 없는 걸로 취급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토지 보상 지침서에 있는 법 조문이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법 조문상 뭐 있습니까?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 나왔을 때 여기서 목숨 걸지 마라. 이건 의미 없으니까. 아마, 이 나지가의 장난치면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요거가 장난치야 돼요. 무조건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으로서 이렇게 신난다고. 절대 있죠? 어떠한 땅인데 항상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땅에 대한 소유권 항상 국가한테 있으니까. 자, 일단 꺼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란 게 분명히 중요한데요. 원칙은 누가 더 비쌉니까? 요걸 뭐라 하지?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건부. 그렇지. 이거 아셔야 돼요. 원칙은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건부지는 나지보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을 말 뜻이. 이 말이 결국 뭐 있으면 나지가 그 건부지부터 가격이 더 비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이겁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유는 나지는 반드시 얘는 평가를 당해서 뭐로 평가합니까?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건부지란 것은 때에 따라 최유형이 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최유형일 때 가장 높은 가치거든. 그건 최유형 되지 못하면 그것만 감가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만, 이런 말씀은 돼요. 건부지는 때에 따라 최유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예외인 것도 있죠. 이 말은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비싼 거지. 이런 걸 뭐라 하죠? 예는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좋다. 건부 증가에 대한 예 좀 봐라. 예를 좀 설명해 주라 이겁니다. 물론 예는 꽤 많습니다. 많지만 예는 오직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있죠. 지문상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이 말 나옵니다. 절대. 그럼 이걸 거꾸로 보세요. 뭐 보시면 돼요. 이 말 보지 말고. 항상 틀린 말이 여기 딱 나오지. 얘가 딱 나오면 틀린 말은 무조건 이 말 대신 완화란 말이 분명히 나와. 예? 이것만 없으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맞다라고. 그러니까 규제 강화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얘는 굉장히 많아요.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그 얘는 알 필요 없어. 하여튼 뭐 이러이러한 것들 건보 전가 된다면 다 맞다 생각하시라고. 다만 나왔을 때 이 말만 쓰지 마라. 이거 맞으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요.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냐. 보니까 이제, 후보지 이행지가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가.
자, 네 번째 보니까 후보지 이행지가 있는데요. 자, 결론도 갑니다. 그럼 실제 제가 이 문제 보니까요. 과거에 8회부터 나왔던 문제를 쭉 봤어. 토지 용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언어계 제일 정답 많이 잡으는 거면 요거야.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지문도 가장 많이 떴고. 근데 전보다 보니까 오직 떠는 지문 요거야. 지역. 요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뜬다고, 항상. 응? 다른 건 별로 생각하지 말라고. 무조건 지역 상호 간이냐, 지역 내냐, 이거 한 개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상호 간일 때 이게 다른 말로 후보지고 지역 내일 때, 용도 지역 내일 때 이행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역이 세 개 있죠. 택지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있는데요. 자, 이때 뭐 있습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 이동된다. 이걸. 결국 이 말은 대분류간 이동이지. 이런 걸 뭐라냐? 후보지고. 자, 택지 지역 내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상공이 있고, 농지 지역 내에 뭐가 있지? 전과 밥과 과손이 있죠? 임지도 신탄님 용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 지역 내에 있는 주상공, 농지 지역에 있는 전답 과손, 이렇게 이동되는 걸 뭐라 하냐고, 이게 다른 말로 이행지죠. 근데, 요거 이상 벗어나겠나? 자, 조금 더 간다면, 그러면요. 항상 보니까 후보지는 동시에, 지목도 자동 변경됩니다. 자동. 보세요. 자, 임지가 이렇게 바뀌면 전 지목도 다 바뀝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행지는 모든 지목이 항상 변경되는 건 아니겠지. 자, 가보자고요. 전에서 답으로 넘어갑니다. 요 말은 현재 이행지지. 전일 때 지목 뭐요? 지목. 이 농지입니까, 지목이? 전. 요거는? 얘는? 과수원. 요거는? 공장 용지. 요거는? 주택이란 지목이 있습니까? 없어. 뭐지? 뭐지 이거? 오케이. 돼. 요거. 상업도 지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 주거가 상업 바뀐다. 후보지 이행지. 이행지인데 둘 다 지목이 뭐요? 요거 때문에 모든 지목이 동시에 변경되는 건 아니더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면 알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왜? 이거 나온 적 없으니까. 요것만 주구장창 시험 냈어. 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제 5번요. 대지와 맹지를 가 대지맹지. 자, 대지맹지가 있는데 현재 이게 도로의 도로.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A란 땅과 B란 땅과 C란 땅이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뭐 있어요. 개인 사로가 있는 땅이 있죠. 마치 이게 자로 모양 대라에서 대지라고 쓰죠. 대지. 자, 얘는 오직 뭐 있어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좁은 접속면 또는 좁은 뭐 있습니까? 통로란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대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맹지지, 맹지. 맹지는 무조건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문제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볼게요. 가보니까, 거기 있는 법지 빈지죠. 법지와 그 다음에 빈지가 있어요. 자, 일단 법률상으로 존재하는 게 법지고,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게 빈지죠. 이때 보니까 활용실익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활용실익이 없는 게 법지고 있는 게 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요것만 알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갑니다. 우리 아마 이제 나머지 내용은 뒤에 설명, 부연 설명 쭉 돼 있어. 이걸 쭉 보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요. 보는데, 네. 9페이지죠?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요효지, 효한지, 그 다음에 공한지, 공한지.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뭐 있으면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 어쨌든 새놈다 놀고 있는, 쉬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효지는 뭐 있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 그죠? 정상적.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백수, 백수.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보세요. 이거 혼동 사람들 꽤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 할 때 휴가 간다. 그러니까 휴가 목적이 재충전 목적 아닙니까? 재충전 핵심이 지력을 향상시킨다 이거요. 공한제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잠시 여기 쌓아 본다면요. 우리 공지. 그죠? 공지. 얘는 빈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는 빈 땅을 가지고 공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보니까 계속 시험 내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죠. 아까 했던 우리 이 총론은 총 다섯 개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총이 나올 게. 근데 세 개 나온다고 거의 나올 게 뻔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동산 특성은 무조건 단골이 이건. 이걸 빼려면 안 돼. 그리고 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주로 보니까요, 최근에 많이 묻는 게 요걸 제일 많이 묻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나지도, 여기 있는 요 내용은, 근데 요건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가끔 한 방에 보는 게 있으니까 시험 나오는 거지. 이 내용은 최근에 문제 보니까 잘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낼 게 별로 없어.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별로 실익 있는 말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에 훨씬 더 시험을 많이 낸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풀 거예요. 자, 8번 문제요. 8번. 8번에 보면 뭐 있습니까? 절토, 8번이 뭐지? 맞지? 예. 침식된 토지주죠. 이제 이 말입니다. 원래 이게 전 답이었던 땅이 홍수동 때문에 4천 바뀐 땅이 4천. 그래서 무너져 내렸다 포락이에요, 이게. 포락. 그래서 무너져 내린 땅 포락지라고 쓴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건 뭐 있습니까?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이지다 하고 있는 게 사실은요. 개놓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볼게요. 9번에 1번에 갱지 있죠? 통과. 얘가 지금 답이 틀렸는데 9번, 1번은 그냥 통과시키라고. 전혀 앞으로 이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이제는 갱진이 저진이 옛날 문제예요. 왜? 이건 일본식에서 쓰고 있는 용어니까. 자, 그래 보시고 우리 그 9번, 1번 틀린 것은요. 공법상 규제 있습니다. 네. 예, 사법상 규제는 없지만 공법상 규제가 있는 땅을 가지고 그것도 이게 다른 말로 갱진의. 자, 2번 갑니다. 맹지, 도로 직접 접하지 않는 땅. 3번 공한지, 직가 상성. 4번 포락지, 하천 바뀐 땅. 5번 건부지, 건물이 토지상의 부과물의 부지로 제공된 땅. 즉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 자, 10번 갑니다. 10번에 1번 갑니다. 이제 자, 이행지 뭐 찾아야 돼? 쭉쭉 가서 여기 지역 상호간 나있지. 지역 상호간은 후보지. 자, 2번. 필지는 법률. 핵지는 경제부동산학적 단위. 여기 키워드예요.
연관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 다음 3번 갑니다. 한계지랑선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라, 항상 한계지. 마지막 이용된다 해서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란 용어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러면 소지란 것은, 이게 원래 쓰면 사실 원지, 원지. 정확하면 원지, 원지. 원지가 뭔데? 원래 있는 땅 말 뜻이고요. 원래 있는 땅.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원래 있는 땅이야.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땅 말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란 말 나와야 돼. 무조건. 소지 같은 말, 원지. 자, 그 다음요. 예, 5번 갑니다. 택지가 땅 가면 건축물이 있는 것, 건부지지. 건축할 수 있는 땅, 나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뭐 있습니까? 택지란 것은 건축물이 있는 땅, 건축할 수 있는 땅 모두가 포함된 게 예, 택지가 되어진다. 자, 11번 갑니다. 11번에 1번 가자고요. 자, 그럼 일단 다시 8번의 답이 1번이고 9번도 1번이죠? 10번은 1번. 11번 후보지 나 있어. 이제 가야 돼. 지역 상호간 여기 키워드지. 자, 2번 지역권 뭐 통과하시고 3번 갑니다. 나지. 이건 제가 일부러 처음 내기 때문에 이 나지된 설명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자, 여보세요. 나지란 것은 여보세요. 나지란 것은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근데 건물 등을 세운다는 말 뜻은 결국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등을 세울 수 있는 거요. 앞에 설명했지만 주거나 상업일 땐 지목이 뭐라고? 공장일 땐 지목이 뭐요? 공장 용지지.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얘가 뭐 있습니까? 지목이 돼인지 공장이 구분 못한다는 거요. 그래서 지목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말 대신 나대지란 말 쓰지. 나대지 왔을 땐 지목이 돼이기 때문에 나대지야. 그러니까 나대지일 땐 분명히 지목이 됩니다. 그런 건데 하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안 나온다 말, 안 나온다 말 안 될 것 같아. 나올 과목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요. 예, 그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자고. 필지 키워드 지번. 지번. 그 다음 5번 맹지 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지문 보는 게 전부 다 내용이 안에 있는 글자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지. 그죠? 이렇게 설명된 게 누구 거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시라고. 그러면 쉽게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예, 12번 문제. 박스 안에요. 내용 보니까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이 말은 물리적 재산이 없다는 거죠? 자, 지상권 등에 쭉 있는데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게 뭐냐? 나지. 나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나 있어. 이용되고 있다면 이미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조성된 땅 아직 건물 안 지은 거 아닙니까? 이건 나지지. 그러니까 건부지와 나지를 뭐라냐? 택지다. 택지. 자, 그 다음에 B 보니까 C 용도지역 상호 간 나 있지. 나오면 후보지. 그 다음에 예, D는요. 용도지역 내. 내가 핵심이죠. 여기에 이행지. 이렇게 자꾸 11번? 3번. 자, 하여튼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12번은 답 뭐예요? 3번입니까? 네,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죠. 사실 이거 2배 있죠. 문제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볼래요? 이렇게 박스가 딱 들어와. 들어와서 기억, 니언, 디건, 리얼, 미엄했고 내용 중 옳은 거, 틀린 걸 묻는 게 있어. 그래서 1번 뭐 기억, 니언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아니면 요 가지 뭐 있습니까?
내용 중 옳은 게 몇 개일까? 1번 2개, 2번 3번, 뭐 3개를 시험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게 최근 트렌드랍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워낙 있죠. 이런 이제 단편적인 문제를 많이 부르니까 사실 더 이상 시험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뭐 있으면 약간 변형을 준 게 뭔가 이런 박스 처리야. 그 박스. 그렇지만 커놈이 커놈이죠. 어차피 여기 속에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다음 네, 이제 프린트는 뭐 있습니까? 프린트는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특성. 자, 부동산 특성은 문제에서 13번부터 20번까지가 부동산 특성에 대한 문제예요. 13번부터 20번까지가. 일단 요건 일단 끊을게요. 끊고 다시 할게요. 왜냐면 이 자체만 거의 한 시간 정도 수업해야 되니까. 일단 끊고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